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79년 김인현 양띠생 진행해 볼게요. 김인현생 분들 2020년 경자년이 어떤 해가 될지. 네, 우선 천수성 나왔고요. 천수송. 산택수원. 김인현생 양띠 분들은 내년에 뭔가 좀 많이 움츠러드는 해가 될것 같은데요. 자세한 것은 흐름을 좀 봐야 되겠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네, 이제 1년의 흐름 보겠습니다. 79년 김인현생 분들입니다. 앞서서 주사위로 제가 풀었을 때는 산택손이 우세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냥 산택손이 아니라 천수성에서 산택손으로 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거든요, 말씀드리기가. 이게 어떤 조직과의 대립일 수도 있고, 현재 어떤 결혼 생활? 예, 가정 안에서의 누군가와 강한 대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에는 그냥 대립으로 끝난다고 치면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경제적인 어떤 금전 상황이라든가, 본인의 에너지, 대인관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운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되도록이면 경자년 때는 일을 버리지 마시고 좀 대비하셔서 금전을 목돈을 쓰지 마시고 좀 모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1년의 흐름을 볼 텐데 우선 김인현생 분들 초부터 어떻게 풀릴지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1년 흐름 자체가 다 나왔고요. 요것은 뇌지혜라고 하는 건데, 연초 이제 2월에서 3월이죠. 예. 진짜 설날이 시작되고 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시작을 하실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시작을 하실 거고, 초창기의 어떤 어려움, 지금은 그러니까 시간대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새벽하고 똑같은 기운이죠. 요거 3월 달에서 이제 4월 달로 넘어가시는데 2월에서 3월은 누구나 그렇듯이 신년 계획을 굉장히 꼼꼼하게 짜시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거 제가 들고 있는 건 지뢰복이고 이제 봄인데 4월에서 5월 정도 될 거예요. 이 흐름이 초기에 생각하시는 것만큼 잘안 풀릴 수 있어요. 4월에서 5월 달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업을 막상 벌였는데 매출이 잘 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매매 같은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뭐 팔려고 내놓으셨던 매매권이 있어요. 근데 그 매매가 봄이 돼도 별로 꿈쩍도 하지 않는 거죠. 네, 그 매매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근데 4월에서 5월까지도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팔릴 수 있어요. 본인 생각하는 그 가격에서 꿈쩍도 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살려고 뭔가 입지를 많이 오는데 실질적인 어떤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좀 저조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에서 6월로 딱 넘어가기 전에는 어떤 흐름이냐면, 이거는 지화명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지화명인데 지화명에는 땅 밑으로 태양이 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되도록이면 큰일을 벌이지 마시고, 이사도 마찬가지예요. 꼭 내가 이사를 가야 하는 게 아니라면 좀 미루시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운이 약간 이게
운이라는 것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고 보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고요. 그러면 나는 계속 손만 잡고 있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이고 6, 7월, 이제 7월로 딱 넘어가는 시점이죠. 6월에서 7월로 넘어갈 때 뇌수해라고 해서 고민하시던 일이 풀립니다. 지금 그림에도 보시면은 이제 비가 내려서 만세하고 부르고 있잖아요. 천둥번개가 칩니다. 물 위로 천둥번개가 치고 물은 나를 뒤엎었던 어려움이고 뇌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스파크가 튀는 에너지가 이제 분출을 하는 형상이에요. 장남이 보통 태어날 때 저희가 이 벼락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하시던 일이 드디어 여름이 되면서 풀린다라고 하는 전망이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고니지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8월에서 9월로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고니지는 내가 수용하는 부분입니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아마 어떤 매매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계속 드리게 되지만 매매가 잘안될수 있다 그랬잖아요. 연초에. 그런데 그 부분이 가을에 생각보다 잘 풀릴 수 있을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가격을 많이 다운을 시켜서 오시는 분들께 그걸 팔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걸 현실과 타협을 하는 거죠. 이동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너무 쉬었어요, 그동안. 예, 취직이 재취업이 잘안 돼가지고 쉬었는데 원래는 본인이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어떤 커리어적인 연봉선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연봉선이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그냥 좀 내려놓으시고 많은 것을 양보를 한 다음에 예전이라면 눈도 돌리지 않았던 회사를 본인이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커리어도 마찬가지고요. 이력서상에 나는 정말 이런 회사는 안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집 가까운 데로 가신다거나 연봉이나 직종이나 이런 거다 포기하시고 그냥 집 앞이다. 그냥 다닐 수 있다. 이거 하나에만 그냥 감사하고 월급 나온다. 그냥 들어가시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많은 거를 받아들이시는 입장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10월에서 11월 정도인데요. 요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부분이 둘다 지화명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상반기에 이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금 하반기에 한번더 같은 흐름이 와요. 좀 이제 저조하고 받아들이셔야 되고 양보를 해야 되고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현실과 많이 타협하지 않으실까 싶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금전적으로 좀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그 주사위를 쳤을 때 주사위를 냈을 때도 이걸로 했을 때도 금전이라던가 어떤 에너지 부분에서 좀 많이 다운되겠다.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봄뿐만이 아니라 가을까지도 약간 좀 소강 상태입니다. 사실 운적으로는. 그리고 겨울에는요. 한결 좀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한 차례, 두 차례 정도의 큰 변동기를 겪고 나서 그냥 이 정도면 나는 행복하다 이러면서 이제 만족을 하실 것 같고 이게 이제 11월, 12월의 흐름이에요. 11월, 12월에는 정신적인 활동을 뜻하는 푸른색 계열이 나왔어요. 예, 앞에 주역하고 좀 다른 계통으로 좀 보고 있는데 겨울에는 많이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오라클로 지금 펴봤고요. 활발하게 어떤 외적인 대외 활동을 벌이시기보다는 아무래도 뭐 인터넷으로 활동을 하신다거나 취미생활 등에 전념을 하신다거나 그래서 외출을 잘 하셨던 분이라면 겨울에는 필요없는 만남 등은 자제를 하실 것 같아요. 그게 11월, 12월. 그리고 12월에서 1월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를 다니시는 분은 집회사, 집회사. 그리고 만약 프리랜서 일을 하신다 싶으면 이 프리랜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을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돌아요. 그리고 1월에서 2월 같은 경우는 이제 경자년 말고 이제 그 다음에가 신축년이죠. 2021년도를 계획하시기 위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사업 계획서 같은 거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상당히 괜찮은 계획서를 가지고 이제 꿈을 꾸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화 될것 같고
투자처도 찾으실 것 같고요. 사업을 꿈꾸시는 분들은. 그리고 매매가 안 돼서 너무 힘드셨던 분들은 의외의 귀인을 만나기 위한 어떤 소개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게 1월에서 2월 사이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끝마칠 순 없으니까 조언을 한번 또 뽑아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운세는 좀 재미로 봐주시고요.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주역으로 뽑아봤는데, 역시 좀 신기하단 말이죠. 이렇게 섞었는데도 괴가 또 이렇게 나온다면, 제가 주사위로 뽑았을 때 나왔던 산택손이 또 나왔어요. 산택손이 또 나왔고, 감소한다는 뜻이거든요. 산은 어긋날간, 한동안 운이 정체되고 머물러 있다는 뜻이고, 산이란 택은 그거예요. 택은 그 연못이나 바다를 뜻해요.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이거든요. 그 어려움을 닥친 것을 장애물을 넘어섰는데, 운이 바로 풀리는 게 아니라 더잘 되기 위해서 잠깐 멈춰 있더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운돼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상으로는 내가 요만큼 활동해야 되는 사람인데 요만큼밖에 지금 못 움직이는 거예요. 감기 걸린 것처럼.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2020년 경자년은 좀 에너지를 많이 아끼셔야 하는 해가 되고요. 아껴야 한다라는 거를 늘 염두를 해두세요. 2020년은 막뭘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건데, 위에 거는 산이고 밑에 거는 하늘이에요. 대축은 크게 쌓는다라는 뜻이고, 지금 멈춰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못 되기 위해서 운이 안 좋아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더 내가 움직이기 위해서,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에너지를 이렇게 모으는 상태예요. 2020년은 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공부를 하실 수 있고, 뭐 자격증 공부라든가, 그런 라이센스 취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신다거나, 재취업을 위해서 집에서 좀 잠시 집안일 도우면서 공부를 하신다거나, 미래를 꿈꾸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부분이죠. 이런 거를 하시기 좋아요. 수험 생활을 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자격증, 그리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가게에 가서 좀 배우신다거나, 이런 것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언은 이겁니다. 화수미제라고 하는 건데요. 본인이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완성 단계가 아니라 좀더 많이 배워야 하고 현재는 미완성 단계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면 되는 거예요. 배우면 채울 수 있어요. 너무 가득 찬 것은 오히려 좋지 않아요. 이제 줄어들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다? 이거는 채울 일만 남아있어요, 현재. 더 좋은 거죠. 올라갈 일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아직 과정이라는 뜻이니까 결과가 아니라. 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다음 더 좋은 운을 준비하기 위해서 2020년 경자년은 기민연생 양띠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좀더 배우고, 그리고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투자라는 게막 목돈 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하라는 얘기죠.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띠 영상을 찍으러 또 움직여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